초롱이 산책 나왔어요. 이렇게 큰언니가 핸드폰으로 허접하게 편집하는 영상들도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큰언니가 비록 컴맹이지만 한번 독학을 해보겠대요. 유튜브 보면서 동영상 편집하는 거 컴퓨터로 그거 공부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예쁘게 재밌게 그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? 사실 너무 별거 없는 초롱이네 일상인데 꾸준히 봐주시고 예쁜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큰언니는 큰언니가 저거든요. 제가 신랑 직장 때문에 멀리 엄마랑 떨어지고 외로웠는데 예쁜 댓글 달아주시고 그거 읽고 또 답변하고 이러면서 많이 외로움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요새 좀 마음이 공허하거든요. 초롱이도 자주 못 보고 엄마도 자주 못 보고 나 외로워 미쳤나봐. 그치만 열심히 살아가야지. 나 너무 외로워 미쳤나봐. 아, 어장비. 그래가지고 요새는 동영상을 좀 평상시보다도 더 허접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너무 허이가지고. 아무쪼록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동영상을 예쁘게 편집하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. 초롱이 산책 영상과 1도 연관이 없는 저의 푸념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주접을 떨고 있네. 아휴.